아가기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냥 나를 무조건 좋아했다. 되게 나를 챙겨주고 나한테 뭘 이렇게 막 뭘 되게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되게 좋아. 어떻게 내가 사랑을 그만큼 많이 못 줘서 되게 아팠던 아기 같아. 되게 아 모르겠다. 엄청 아픈 아기 하여튼 너무 아프니까 나는 아픈 마음이 엄마잖아. 그러니까 그 아기의 마음이 어떻든 아플수록 되게 그게 이쁘기도 하고 사랑 주고 싶고 막 이런데 되게 아픈데 무조건 나를 믿고 무조건 나를 따르고 아니 뭐 조건도 없고 그냥 무조건 혜리 엄마 말은 다 믿고 이랬던 아기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내 아기 같아 걔도 그냥 내 아기 같고 너무 사랑스럽고 난 그냥 걔가 이뻐. 아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 엄마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걱정돼. 엄마가 아플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냥 스텝으로 영채마을 들어와서 엄마 곁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전생에 우주를 보냈나 보다.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헤라 엄마 곁에서 헤라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아 내가 꿈을 다 이룬 것 같은 느낌 그랬었는데 이거보다 더한 뭐 감동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숙박까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가문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이 나한테 왔는지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되게 아프게 자랐다는 걸 알고 있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되게 아픈 마음이 좀 쉬고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했으면 우리 시간 어떻게
아, 애기들 같아. 곰돌이. 아, 애기들 같아. 두 마리. 두 마리. 아, 여기 여기도 봐주세요. 아, 귀여워. 너무 친구? 맞아. 애기 둘. 몰랐냐? 아우, 나 얘 코골아서 죽는 줄 알았어. 아, 그. 아, 그래서 아 이거, 이게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우, 못해. 아, 그러고서 이러는데 잠을 깊이 못 잤다고 자기가. 밤새 잠을 별로 못 잤다는데 생각이 아, 안 나. 잠 안 잤는데. 안 잤는데 코골이 팔이 좋아졌어. 흔들어도 괜찮아. 어. 여기 아픈 거. 이렇게 돌아갈 땐 아픈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뭐가 가벼워졌어요. 내장에 있는 모든 탁기가 오, 여기가 가벼워졌어. 오. 아, 팔이 정말 팔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그러니까, 먹고 코를 고 아침에도 9시 넘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얘. 진짜 웃긴다. 찐따처럼 너 빨리 일어나야 돼. 아, 이런데 세수 안 한다고 그래. 아, 오늘 세수 그럼 안 하신. 아니지. 아유, 엄마가 엄마가 했어요. 세수하고 제가 네. 제 얼굴을 무슨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시길래 캔버스라고 그랬더니 너무 작지. 6호는 돼야 되는데. 컴팩트 하고 옷 내꺼 주고 이거 엄마가 해주신 거야. 대박.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네. 예뻐요? 네, 예뻐요. 예뻐요. 화사하네. 진짜 어제 어제 밤새도록 자놓고 오늘 자야 되겠대. 언니 잘 사람 난데 내가 깨 있었는데 지가 못 잤대. 내가 말을 걸어도 이래. 아, 뭐 이래더라? 그러더니 물 달라고 할 때 한 번 깨더니 야 내가 뭐 이렇게 물었어 아프니? 한 번은 대답을 안 했고 한 번은 아 싫어. 아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기분 좋지 않나요? 잠 그냥 잠결에 대답하셨구나. 어, 근데 잠결치고는 너무 선명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어. 내가 다음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냥 또 코를 골아서 자는구나. 아 너무 웃겨.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막 그랬나? 그렇지. 어. 이게 의식은 있는데 어. 몸이 잠든 것 같은 느낌? 어. 약간의 유체이탈 상태로 어. 너무 아프니까 얘가 약간의 유체이탈. 되게 행복했는데 아팠어. 어우 구하기 살기는 어우 독가스인데 체류가스 이상이야. 그래서 되게 아프긴 했는데 또 좋았어. 우리 아기가 이렇게 엄마랑 숙박 데이트해서 이제 몸이 많이 열려서 마음공부 되고 무의식 정화가 많이 되면 공부 많이 되고 좋은 거잖아. 그리고 도영 아기가 이제 엄마 옆에 와서 같이 일해주고 있는 아기라 더 귀엽고 또 앞으로 같이 지낼 날들이 있으니까 정도 들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꼭 숙박하고 나면 이제 저랑 에너지가 장이 연결이 되거든. 그런 아기들은 그러니까 더 친근하고 더 이렇게 자식 같기도 하고 어, 자매 같기도 하고
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행복했지 엄청. 도영아 사랑해.